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거 내 상식으로 잘 납득이 잘 안 돼. 그게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. 윤석열 후보의 조국 장관 수사 때랑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조국 사태 수사 때 기준이 어떤 것이고 이번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지 그에 대해 나는 납득을 잘 하지 못해요. 내가 그 정확한 걸 알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후보 부인이니까 언젠가는 한번 등단을 갔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. 아직가 언젠가는 한번 등단을 갔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. 아직가 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. 그건 뭐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예, 대중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뭐 데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. 아침에 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변인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예, 아마 이것이 그렇게 저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막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의 과거 이 처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기대에 좀 맞춰서 저희들이 네, 그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